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 5월 11일자 기사네요. 열무김치 비빔밥 국수 먹었더니 몸에 변화가 라는 기사입니다. 열무는 혈액의 산성화 방지하고 노화 늦추고 피부 탄력 유지에 기여라고 라는 기사예요. 그렇죠. 열무가 엄청 좋은 열무 좋은 거, 열무나 시력이 좋다는 것은 그 모르는 사람 없죠. 열무는 연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원래 어린 물을 뜻하는 여린 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 주로 먹었지만 요즘은 시설 재배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식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 1년 내내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요즘은 다 그거 하죠. 최근 건강식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 1년 내내 생산하고 있고 재배가 비교적 간단해 봄에 약 40일, 여름에는 25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연중 여러 번 재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자연에서 키우는 열무하고 또 비닐하우스 키우는 열무는 약간 영양 차이가 있죠. 노지하고 비닐하우스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열무김치와 냉면, 비빔밥, 비빔국수의 만남, 맛과 영양의 조화. 날씨가 더워지면 열무김치가 생각난다. 열무로 담근 열무김치는 냉면, 비빔밥, 비빔국수 등의 맛을 더하고 혈당 조절에 기하는 건강식품이다. 특히 발효식품인 열무김치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덜 올리는 탄수화물인 보리밥과 잘 어울린다. 열무에는 전분을 분해한 효소가 있어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 단백질이 풍부하여 달걀이 곁들인 비빔밥은 영양의 조화를 이룬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질, 뭐 철분, 칼슘이 다 들어있죠. 열량 낮고 영양소 많아 건강 다이어트에 기여 눈 건강 면역력 효과.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열무가 100g은 열량이 14kg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살은 안 찌고, 수분이 94.5%, 단백질은 2.8%, 칼슘이 156mg, 칼륨이 320mg이 들어있어 짜지 않게 조리하면 건강 다이어트 음식으로 손색이 없다. 비타민 A의 이전 물질인 베타카로틴 2698이 풍부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도 많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이는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다. 혈액의 산성화 방지, 노화 늦추고 피부 탄력 유지에 기여. 열무 잎에는 비타민 A, C 및 필수 무기질이 알맞게 들어있어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비타민 A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의 민으로 열무나 나물을 만들 때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열무의 비타민 C는 몸속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몸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칼륨 많은 열무 보리밥, 신장 나쁜 사람 조심해야. 그래서 모든 식품이 다 좋다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되겠죠. 열무의 많은 칼륨 성분은 몸속 염분을 배출하는 작용으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만 신장,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고칼륨 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리밥도 칼륨 함량이 쌀밥보다 많다. 당뇨에는 좋지만 신장병 환자한테는 조심해야 한다. 적당히 먹어야 되겠죠. 열무를 손질할 때 시래기로 쓸 수 있는 겉잎을 떼어내고 뿌리와 줄기 사이에 거뭇한 부분을 칼로 긁어내며 손질한다. 열무보다 더 좋은 게 시래기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D가 또 생성되죠. 햇빛에다 말려두면. 소금에 절여 숨이 죽으면 헹궈 물기를 뺀다. 열무를 조리할 때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 풋내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시든 것은 물에 씻으면 금세 파릇하게 살아나므로 물에 담가서 생기 있게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김장철에 우리는 배추나 이런 것들 보면 배추를 뽑으나 못 뽑으면 시래기를 꼭 만들어요. 열무를 손질할 때 시래기를 쓸 수 있는 건잎을 떼어내고 뿌리와 줄기 사이에 거뭇한 부분을 칼로 긁어내 손질하고 소금에 절여 숨이 죽으면 헹궈 물기를 뺀다. 열무를 조리할 때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 풋내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시든 것은 물에 씻으면 금세 파란하게 살아나므로 물에 담가서 생기게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네요. 건강 코멘트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비타민과 단백질, 칼슘, 철분 등 골고루 6대 영양소를 챙겨 먹은 듯 보여도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힘을
힘든 경우가 산소는 음식으로 몸속에 젖산이 축적되어 이런 증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영양가 있고 뭐 잘 챙겨 먹었다 해도 아침에 일어난 몸이 천근만근한 사람 있죠. 주로 산성 음식을 긴 육식류, 탄수화물, 당류, 곡류, 과일까지 다 산성이 많아요. 예, 이 알칼리성 식품이 생각보다 적어요.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이 이런 해조류가 저기 알칼리성 식품이고, 뭐 사과까지도 산성이에요. 예,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이 산성 식품에 비해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무김치나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간 비빔밥은 건강식이고 중성식품이 되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영양덩어리 채소는 열무라든지 귀리, 시래기, 시래기가 더 많아요. 비타민 D까지 풍부하죠. 깻잎 또는 그 부추, 잡곡밥, 콩, 머위, 양파, 마늘, 당근, 브로콜리, 그 뭐 양배추, 양파, 마늘, 건강식이 오리, 염소 이런 것들이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죠. 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11일자 기사인데 열무김치 플러스 비타민 비빔밥 국수 먹었더니 몸의 변화가, 이런 거 먹으면 금방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 그냥 느끼게 되죠. 오늘 나의 건강 코멘트였습니다.